서약서 저희 두 사람 깊어가는 가을의 길목에서 더없이 소중한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말 몇 많이 했잖아요. 매일의 마주침이 늘 설레었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즐겁고 기쁜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 많이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나의 곁을 지켜주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변함없이 다정한 운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인생에 변없이 좋은 친구가 되어준 것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10월 22일 신랑 조정준 감동적인 어떤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어. 뭐 얼마나 좋았으면 뭐 이 자리에서 뭐 눈물 닦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약서의 내용대로 서로가 진짜 예정이 가득 담긴 그런 서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그 오늘 이 서약의 그 전표로서 그 서로 또 반지를 하나 또 준비를 하고 그런 하나 또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지 안 맞았고요. 그 제가 처음에 안내 방송할 때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양의 김포스를 했다고 했잖아요.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생방송이 원래 그래요.
이 혼인은 정인 중 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친구 엄주. 네, 이로써 부부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가족분들, 직장 동료분들, 친구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신랑 신부 오늘 그 도장전 비경기까지 결혼식 같이 합시다. 비경기까지 해가지고 이 가족의 어떤 축하 득담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가족분들 중에 먼저 뭐 한 말씀 해주실 분 손 한번 보세요. 오늘 뭐 이거 수고 두 장 말고 수고 두 장. 예. 신랑 조현주 분의 어머님께서 극단으로 하셨습니다. 바쁜데도 이리 시간 내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른 가족분들 또 계십니까? 아, 예, 그럼 직장 동료분들 중에 뭐 한 분. 이런 자리에는 뭐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분들 얘기 하시면 됩니다. 예, 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몇 년 전에,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홈트럭을 만들었는데, 몇 년 전에 트럭을 하기 전에 제가 여자를 한 명 소개했습니다. 잠깐 좀 가라고. 근데, 아들 세 명 있다고, 대리들 두 명이 뒷바라지 못한다고, 억수 이뻤는데, 그렇게 편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 알겠는데, 지금 더 민을, 우리 재수씨를 더 민으로 드린 건데, 이 재수씨를 만나라고, 근데 인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조금 더 위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애기 잘 키워가지고 더욱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친구분들 중에도 누가 한 명, 친구 먼저 장사를 한 번 해주세요. 여기 사시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멀리 가지 않고 이 자리를 빌려주셔서 정말 친구를 위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 친구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건 한 54년을 기다렸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걱정이 안 하십니다. 아, 그때는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정말 어렵고, 요즘에 뭐 좋은 약도 많이 나와봤는데, 약을 먹고 어떻게 해서 두 분이서 건강하게, 뭐 100년 대전까지는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아니, 100년 내로는 허리를 굽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다가 그렇게 해보해서 좋고요. 그리고 지금 유방의 결과물로 한 명은 지금 남았는데 두 명, 세 명 계속해서 오래오래 많은 자신 힘들게 결혼했으니까 자신 많이 많이 나와서 행복하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이 형이 친구가 말 기를 못하네. 준비 좀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모두가 진심으로 두 분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2021년도 10월 28일입니다. 여러분, 저 영상도 보셨고, 어릴 때 모습하고, 지금 벌써 저렇게 성장해서 엄마 보면 알게 되는데, 엄마 장점, 아빠의 장점을 소개하는 게 너무 예쁜 거죠. 딸이잖아요, 그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긴 건 책임입니다. 책임은 좀 그러셔가지고 받을게요. 자, 우리 케이크의 촛불 제방은 오늘 케이크 촛불 제방은 오늘 우리 그러시가고 돌잔치를 이렇게 하게 도와주신 요거는 이제 조현준 씨한테는 고마운 분이시. 자, 신경만 아소겸 MC고 이벤트 대표님입니다. 아, 그걸 도와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 생일인데 생일 노래 해야 되고. 비빙이가 생일 처음으로 이렇게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마음 목소리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신경만 대표님 조금 노래 시작한 부분만 나가면 그때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결혼식 돌잔치까지 많은 호응이
시간 동안 잘 그 사이 잘 맞추거든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